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레벨 1이 끝났어요. 그죠? 리뷰 다 하셨나? 리듬이랑 노트 이름이랑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 아시죠? ABCDEFG? 그러면 이제 레벨 2부터는 우리가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것처럼 악보를 볼 거예요. 어떤 악보를 보게 되냐면요, 요렇게 생긴 악보. 이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악보를 보기 위한 처음 기초를 배울 거예요. 꽤 까다로워요. 왠 줄 알아요?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레벨 2에서는 라인과 스페이스에서 노트를 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라인이라고 해요. 라인, 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음악에는 몇 개의 라인이 있는지 아세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언니나 오빠나 엄마나 주변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서는 five lines, 다섯 개의 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선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른손 다섯 개의 라인이 있고요, 왼손 다섯 개의 라인이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죠? 10개!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오른손 다섯 개, 왼손 다섯 개. 그래서 10개의 라인으로 이 88, 88개의 피아노 건반을 다 찾아서 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죠? 손은 다섯 개뿐인데, 다섯 개, 10개인데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라인과 스페이스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선을 우리는 라인이라 그러죠? 그 라인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크로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트가요,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면 그 노트를 중간을 쫙 이렇게 지나가면 선이, 그건 우리는 라인 노트라고 해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한 중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끝에 이렇게 걸려도 안 되고요, 벗어나도 안 돼요. 딱 중간을 지나가는 거, 라인 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선이, 라인이 머리 위와 머리 아래 딱 걸려서 얼굴이 선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건 우린 스페이스라고 해요. 요렇게. 스페이스는요, 영어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선 사이에 노트가 요렇게 끼는 거예요. 이걸 스페이스 노트, 스페이스라 그러죠. 공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볼 때 라인 노트. 자, 선이 크로스 타고요, 지나갑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 노트. 딱 중간에 껴요. 이렇게 그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자꾸 보면 까다로워요. 헷갈려요. 왜냐면 라인도 많고요, 스페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 스페이스인가 저기 스페이스인가 헷갈려요, 노트가 많이 나오면. 자, 그러면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볼까요? 음악에서는요, 아까 라인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개. 다섯 개의 라인과 또 다섯 개의 라인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오른손용이고요, 하나는 왼손용이에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하나만 해볼게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라인이 다섯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맨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노트를 그립니다. 요렇게.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은 한 칸을 딱 올라가게 되면은요,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스페이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 라인,
spac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라인이죠? 그 다음 space예요. 그 다음에 또 라인, 또 space, 또 라인, 또 space, 또 라인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순서대로 그리면요. 라인, space, 라인, space, 라인, space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인 스페이스는 알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 레슨이 다 끝나고 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라인이? 다섯 개. 그런데 건반을 보면 다섯 개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있잖아요. 만약에 다섯 개보다 더 많은 노트를 그리고 싶으면은요,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노트를 라인을 하나를 더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넘버를 한번 붙여볼게요. 숫자를. 자, 맨 밑에 라인을요,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는 라인으로 가는 거 아니고 스페이스에다 써야 돼요. 2, 스페이스, 그 다음 또 라인, 3, 그 다음 스페이스, 4, 그 다음 5, 라인이죠? 그 다음에는요, 6, 오호, 스페이스, 그 다음은 7, 라인. 오,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음은 몇 번째 번호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아하, 4. 왜? 1, 2, 3, 4. 오, 두 번째 스페이스인데요. 4, 네 번째 음이네요. 그죠? 오,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오늘은요, 우리가 카운트 하는 거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몇 번째 노시죠? 오, 빨리 계산해보세요. 뭐랑 똑같아요? 아, 2! 왜? 1, 2 이렇게 되니까 가까우니까 조금 쉬워요. 그쵸? 이거 있어야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죠?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한 3개만 더 해볼게요. 요건 이건 너무 멀어서 계산 많이 해야 되겠다. 빨리 해보세요. 누가 벌써 얘기했어. 7. 어떻게? 1, 2, 3, 4, 5, 6, 7. 아시겠어요? 이거 계산 잘못해서 하나 건너뛰면 완전히 다른 노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얼마 전에 한국 가서 선생님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엘리베이터 번호 잘못 눌렀어요. 근데 그거 모르거든요. 밤에 11시에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띵동 하고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 있죠? 왜요? 한 층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노트도 똑같아요. 하나 미스하면 틀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럼 요건. 아하, 3. 세 번째 음이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 자꾸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건. 5. Good. What about this? 1! 1은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어디에 있던 라인이든 스페이스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다 번호를 아셔야 해요. 처음에는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이걸. 숫자를 보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5선에요. 노트를 하나씩 그려보셔야 해요, 음표를. 동그라미로. 쳐서 line space line space line space 하나씩
순서대로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적어도 매일 두 번은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악보가 나왔을 때요, 구분을 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노트랑 세 번째 노트나 두 번째 노트랑 네 번째 노트가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빨리 알아내려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은 라인 하나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요, 그 라인을 선생님은 C, 까만 것만 두 개, 첫 번째 내려오는 C, 이 C라고 생각하고요, 네임을 C라고 할게요, 이 라인을. 그러면 이렇게 음이 있으면 어떻게 쳐요? 오! C 네 번! 1, 2, 3, 4 이렇게 되죠? 라인을 C라고 생각하면 그 노트에서 C를 몇 번? 네 번! 왜? 코러넛이 네 개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선을, 라인 이름을 F로 바꿀래요, 선생님은. F 빨리 찾아보세요, 피아노에서. 아하, 까만 것만 세 개. 첫 번째 거 F. 그러면 이 F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쳐요? 1, 2, 1, 2, 1, 2, 3, 4 이렇게 치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예, 선은 여전히 F인데요.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선은 F야. F예요. 그러면 1 하고 나서 그 다음 노트는 어떻게 가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갔네요? 그럼 하나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그 옆에 건반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G, F,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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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라인이 무슨 라인인지만 알면 다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라인이 C래요. 그럼 C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미들 C로 할까요? 미들 C로 놓고요. 이 라인 미들 C네. 그러면 자, 한번 가봅니다. 1, 2, 3, GO! C, C, 그리고 올라갔어요. D, D, C, D, C, D. 아시겠어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라인 노트하고 스페이스 노트하고. 아까 분명히 할 때는 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헷갈리죠? 그 보세요. 라인 하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라인 다섯 개 나오고 나중에 왼손 라인도 나와서 라인이 열 개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되면, 오, 어렵다, 그쵸? C예요, 라인이. 그런데 C에서 시작 안 하네? 어디예요? 오, D로 올라갔어요. D에서 시작해요, 그죠? 왜? 라인이 아니고 스페이스니까 한 칸 올라가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예요. 자, 그럼 한번 갈게요. 1, 2, 3, GO! B, D, C, C, B, D, C,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첫 노트가 뭔지만 알면 그 다음은 아래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식으로 읽으세요. C가 라인인 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라인보다 높은 거는 D예요. 한 칸 올라간 거.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challenge,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오,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 이거 뭐지? 아직 안 배웠는데? 자, 라인은 F예요, 그죠? F라인인데, 오, F보다 하나 더 올라간 건 G예요. 그 다음, 다시 F로 왔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F보다 하나 더 내려갔어요. 그럼? 오, 그럼 내려가니까 E가 되겠네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저거는 스페이스 노 같이 안 보여요. 다른 라인이 하나 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라인이 얼굴 중간을 딱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그건 스페이스 노신 거예요. 이렇게 밑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위에 걸려 있으면 그건 스페이스예요. 아셨죠? 라인 노스는 무조건 중간을 딱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F, G, F로 다시 오고요. E, 다시 또 F, G, F,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오, C네요. C, 라인이 C고요. 그 다음 C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D, C 그 다음 내려갔어요.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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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노트 1, 2, 3, 4, 5, 6, 7 동그라미 번호 아셔야 합니다. 악보가 나오면 그 선에서 올라갔나 내려갔나 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ear training을 한번 해볼게요. ear training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번 레슨에서 했었는데 선생님이 치면 보고 따라서 치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서 하냐면요, G, G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건반을 없앱니다. 자, G 손가락 번호 2번으로 선생님이 시작을 했고요. 천천히 갈게요. 1, 2, 3, go! 몇 번 쳤는지 잘 기억하셔야 해요. 다시 한 번 더. 1, 2, 3, go. 아시겠어요? 몇 번 쳤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몇 박자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 전부 다 박자가 똑같았나? 아니면 어떤 게 더 길었나?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 Ready? One, two, ready, go! 아우, 너무 쉽다, 그쵸? 이제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친 거를 G를 라인으로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악보로. 응? 이걸 악보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인 하나를 놓고 이렇게 돼요. 오, 똑같이 그리신 분 있으세요? 오, 굿잡!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1, 2, 3, go! 그쵸? 라인 이렇게 되죠. 오, 그래서 라인과 스페이스만 알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쓰기 연습이 많아요.
치는 것보다 쓰기 연습이 더 많거든요. 매일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더 치고 싶으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있죠? 다 한 번씩 쳐보세요. 워러릴리도 있었고 나이쉐로도 있었고 텅 트위스터도 있었고 멜로 멜로디, 해피 멜로디 너무 많았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치고 안 좋아하는 것도 한 번씩 쳐보고 다 꺼내서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또 라인과 스페이스에서 더 많은 재밌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주도 건강하게 열심히 연습하세요. Bye!